양양국제공항이 72시간 무비자 입국 공항으로 지정됐습니다. 앞으로 강원도와 수도권, 제주도를 잇는 광역 관광벨트가 구축돼 강원도를 찾는 관광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양양국제공항이 72시간 무비자 입국 공항으로 지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6일부터 양양국제공항으로 입국한 중국인 관광객들은 비자 없이도 72시간 동안 머물 수 있게 됩니다. 비자 발급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어 양양국제공항 이용객과 강원도를 찾는 관광객이 크게 늘 걸로 기대됩니다. 이렇게 되면 강원도는 수도권, 제주도와 함께 광역 관광벨트를 구축할 수 있게 됩니다. 즉 무비자 상태로 양양을 통해 입국한 관광객들이 수도권과 제주도를 여행한 뒤 제주나 양양을 통해 출국할 수 있는 겁니다. 양양을 통해서 강원도 투어하고 서울도 보고 제주도에 가서 같이 투어하는 넓게 이제 중국 관광객들이 한국의 관광을 제대로 볼 수 있다는 거, 그게 이제 큰 의미를 줄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6월 이후로 예상됐던 무비자 공항 지정이 4월 6일 8개 중국 노선 확대에 발맞춰 이뤄진 점도 의미가 있습니다. 강원도는 중국 내 관광업계를 대상으로 72시간 무비자 입국 공항 지정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무비자 공항 지정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중국인들의 무단 이탈 방지 대책도 세울 방침입니다. 또 한국공항공사도 대합실 확충과 면세점 확대 등의 시설 보강 공사를 서둘러 4월 6일 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양양뿐 아니라 강원도 전역에 지금보다 훨씬 많은 해외 관광객이 찾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만큼 지역 경기에도 큰 도움이 될 걸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